이제 왔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마지막 기회지. 우리가 이런 친구에게 기회를 주려고 더 유닛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언제 와 있었어? 아, 일찍 와 있었고. 네, 저 방금 왔어요. 아, 아이고. 그래? 네. 숨이셨어요? 아니, 못 잤어. 아이고. 자, 오늘 힘든 날이 될 거야. 네, 화이팅. 자, 화이팅 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할 거니까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참가자 무대 입장해 주십시오. 굿데이, 굿데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우리와 함께라면 화이팅 굿데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데이 만세 디바입니다. 굿데이의 요정 진희입니다. 굿데이 채솔입니다. 굿데이 사랑둥이 막내 럭키입니다. 메인 보컬 그리고 리더를 맡고 있는 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데이의 귀요미를 맡고 있는 지원입니다. 저희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주로 하는 게 음악방송인데 한계가 있거든요. 딱 모든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의 많은 매력들을 발산할 테니까 꼭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데이! 여러분, 저희가 신내 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뷔한 지 이제 거의 뭐 한 3개월 차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뽑혀서 유닛이 되면 훨씬 더 본인 그룹을 알리기에 쉽겠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무대를 보고 얘기를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 쏟아붓고 오겠습니다.
한다다. 지원 양. 네. 아, 뭐가 그렇게 좋아요? 네. 네. 좋아? 계속? 네. 춤추는 게? 네, 좋습니다. 지원 씨 특기가 뭐예요? 저 특기요? 저 특기 웃는 거입니다. 저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스. 엄청난 특기예요, 저거 지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 저는 진짜 놀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힘을 내면서 웃고 있어요? 네. 저는 굿데이니까 굿데이니까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았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냥 정말 좋아서 이게 왜 이렇게 좋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봤었는데 굿데이라서 그런지 정말 행복한 그 에너지 자체가 전달이 되기도 했고 또 데뷔 이제 곧 3개월 차잖아요. 네. 아, 있나 봐요 정말. 이때만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들의 슈퍼부트는 받지 못했어요. 자, 이제 우리 선배 군단들의 부트 평가를 받기 전에 희준 양의 가창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리더가 누구죠? 제가 리더입니다. 희준 양,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일단 굿데이의 부모님, 저희가 못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대표님, 저희 더윤이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합격이 되면 이번 추석은 합숙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거기서도 성편은 주겠지. 요새는 성편 안 주잖아요. 네. 그쵸? 추석 때 저기 사 먹어야지. 저기 아저씨들? 저기 아저씨들? 아, 괜히 산이 작전에 말렸네. 성편 얘기인 거네. 요새 뭐 이런 거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네. 가뜩이나 네. 우리가 지금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앞에 분들이랑 네. 자, 그러면 우리 굿데이 분들의 심사가 남았습니다. 그냥 이쁜 나이. 아니, 요즘 애들은 이제 틀려. 우리 시대랑은. 하나 때 시대랑도 틀리고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우리가 너무. 우리는 뭐. 아저씨 된 경우들은. 자, 이제 남은 건 우리 선배 군단들의 심사가 남았습니다. 희진 씨. 네. 비트 평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희진 양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느낌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자리로 가시고요. 다음 지원 씨 앞으로. 지원 씨 부터 공개해 주세요. 축하드려요. 사실 특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웃었는 게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뒤로 가시고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채솔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채솔 씨 부트 공개해 주세요. 한 표를 받으셨고요. 그 한 표가 B 씨 지금 보이죠? 저기 뒤에. 너무 해맑게. 저 아저씨. 저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아이돌 더 유닛의 한 캐릭터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느낌과 절실함, 이분이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채솔 씨에게 제 소중한 한 표를 선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럭키 씨 부트 공개해 주세요. 럭키 씨 부트 공개해 주세요. 네, 아쉽게도 선배 군단의 부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못해서 떨어진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되게 어려요. 저는 98년도에 그룹을 했었어요. 그때 막내가 딱 그 럭키형 포지션이 저였어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제일 잘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럭키형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럭키형이 절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저희가 만들어가는 색깔에 조금 안 어울릴 뿐이에요. 네. 아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